저는 스스로 작업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입니다만 내가 내 매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의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는 좀 더 이렇게 좀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어떤 강렬한 퍼포먼스가 보이는 디자인을 원하는데 저는 자극을 누릅니다.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주목받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은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 공간이나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에 치중하는 비용을 과감하게 덜어서 오히려 제품 개발, 음식 개발, 맛 개발 그런 부분에도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실내 공간에 특히 상공간의 문제점은 정말 너무 많이 만들고 부시고 오래 못 가고 6개월, 1년에 다시 업종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뢰인이 이 자리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정말 디자인의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제가 그 디초콜릿 커피 라는 커피 브랜드, 그리고 뭐 커피 스미스, 카페베네, 블랙 스미스 이런 부분들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전국적인 프랜차이즈화가 됐어요. 그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재료적인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재료 사용을 과감하게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트렌드화돼서 기억에 제일 남는 부분이죠. 한 10여 년간 그 내추럴 빈티지 인더스트리얼 트렌드가 강세였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런 공간, 그런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 생각이 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부합하는 재료를 찾아서 했던 거죠. 그리고 우연하게도 그때 당시에 고재라는 소위 오래된 폐목, 폐목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건축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외부에 그 거푸집으로 썼던 일종의 싼 소나무 껍질이죠. 그 부분을 버리기도 뭐하고 폐반출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 한번 써보자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썼던 그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아마 고재의 그 열풍이 불지 않았나. 거기에 맞춰서 바닥도 크게 이렇게 페인팅하지 않고 그냥 몰탈 그 자체로 그냥 두고 자연 질감의 내추럴한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감성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제네시스 BBQ의 이제 디자인 사장으로 좀 더 들어가서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 매장을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물론 BBQ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사실 골목에 들어가 보면 운막 같아요.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네 저런 매장이 있으면 야 오히려 안 먹겠다. 야, 이거 환경 개선을 하자. 그래서 음식 이런 거, 위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게 일단 이 기업 식품에 이 신뢰를 좀 주는 모습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BSK라고 아주 작은 10평 정도 되는 배달 전문 매장을 오픈 키친 형태로 과감하게 열었어요. 조리하는 거 다 보여라. 안에 어차피 내 방은 없으니까 배달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초에 이제 과감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매장이 한 4, 500개가 생겼어요. 창업 비용도 좀 적게 해가지고 청년 창업 고용도 좀 그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그걸 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작업한 바로는 기억에 남는 그 서울역 박물관을 만들기 전에 서울역 구 역사인가요? 구 역사를 거기서 이제 뭐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도시 재생전인지 그런 테마로 여러 작가들이 한번 같이 공동 작업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도 제가 취급했던 그 공간의 모습들은 그런 거였었어요. 한국적인 오래된 건축물 내부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감성과 그런 느낌을 보여주자. 어쨌든 그때 제목도 환경과 재생 이런 것들이니까 너무 새로운 걸 찾으려고 부시고 뭐 망가뜨리고 이러는 것보다 그런 역사성 있는 건축물이나 그런 도시 골목 이런 부분들을 좀 유영하거나 살려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아요. 디자인이 뭐 잘하고 뭐 디자인에 뭐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해서 도시가 바뀐다는 것보다도 도시가 조화롭게 완성돼가면 그 나라의 디자인도 같이 올라가진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디자인이 이런 뭐 공간, 제품, 환경, 뭐 미학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들이 있잖아요. 또 오히려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분리해서 보면은 환경 디자인 이런 부분, 도시 환경 뭐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골목길이 하나 이렇게 번창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까지 여기 바글바글 했는데 여기가 왜 사람이 줄었지? 그러면은 정부나 관의 규제가 많이 들어와요. 자연적으로 형성돼가는 그런 공간들을 규제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런 감성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뭐 갑자기 일방통행을 만든다거나 서울시에서 디자인적인 것들을 어떻게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배후에 좀 주차 공간 좀 확보하고 그런 도로의 경계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안전하게 하고 좀 안 보이는 데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하면 서울이 디자인적으로 더 발전되고 앞서가지 않을까. 남들이 느낄 때 훨씬 그런 본질적인 걸 더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실사구시적인 이런 디자이너가 되라. 디자인을 위해서 네 자신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끼도 있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소수 몇 분이면 족할 것 같고 나머지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런 실사구시적인 현실적이고 필요에 의한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되는 디자인이 오래가고 사회에 뭔가 역할을 하고 기여하는 디자이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는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멀리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디자이너들이 좀 더 신경 쓰고 갖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